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털장갑, 주머니, 소식통.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서양인, 전성기, 빙하기.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화국, 연탄재, 가면그.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록수, 경사로, 코브라. 문제 5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독기, 장거리, 산림욕. 문제 6번입니다. 5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조리, 양상추, 감자전.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번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험담, 자금력, 메아리.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장문, 금은방, 식품점, 지원군.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폰, 백일잔치, 홍보물, 디딤돌.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찾은 단어나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